뇌경색 수술 후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한때 휠체어 신세를 졌다는 한운호 씨. 현재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그 비결을 알아보러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. 2년 전 노후를 정선에서 보내기 위해 딸과 함께 이사를 했다는데요. 모든 자신이 직접 부지런히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녀답게 오늘은 봄맞이 화단 가꾸기 한창입니다. 아니 근데 이 듬직한 남성은 누구신지? 우리 사위인데 딸보다 난 사위가 더 좋아. 딸은 가끔 술이 벅벅 지르는데 딸이 뭐라 벅벅 그러면 사위가 다 저기 해준게 사위가 이뻐 죽겠어 나는 사위가.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갖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못 먹어봤던 거 여기서 어머니가 돼서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. 최근에는 이제 그 봄에 케이스 쑥 갔다가 국 만들어 주셔서 쑥국. 냉이국. 냉이국. 라면에도 또 이 냉이 넣어서 만들어서 냉이 라면 먹으면 또 그것도 그렇게 맛있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.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셔가지고 깊은 맛이 납니다. 어머니 그렇대요. 기분 어떠세요? 좋죠. 사위가 사위 해줘서 잘 먹으면 이뻐요. 그냥 해주는 대로 맛있다 그래. 맛이 있어서 맛있는지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까 이뻐. 아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쪽, 둘. 갑자기 사위와 손은 왜 마주치는 거죠? 여덟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손끝에도 저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좋대요. 가끔 만나면 그래 우리는 장난 삼아 이렇게 놀이 삼아 저기 사위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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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씩 하면은 시원하고 이게 혈액순환 잘 된대. 전체 네, 좋고 이렇게 좋고 너무 잘하시네. 노냥하는 거니까. 평소 모세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네요. 약간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도 이거 살겠는데 뭐. 네, 살아요. 그녀가 공기 좋은 정선에 내려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.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일상을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. 아니, 우리 어머니 언제 또 들러 나오셨대요? 그러고 보니 이맘때가 나물 캐기 참 좋을 때죠. 이게 쑥인데 쌀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쪄. 그러면 떡이고 또 이거 쑥국. 요새 쑥국 이것도 튀김 해 먹어도 맛있어. 이게 소리쟁이라고 이게 요 나물이 이게 지금은 조금 샜는데 이걸 따가지고 삶아서 국을 끓이면 된장국 끓이면 이게 저기 미역국 같아. 시금치국 같고 맛있어 이게. 이게 소리쟁이라고. 한 손은 나물 캐랴 한 손은 쥐었다 폈다 하랴 어째 손들을 가만두는 법이 없네요. 이게요 이게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하면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시원해. 이제 하나씩 뜯어가면서 또 조금 저기 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손 운동을 해. 뇌경색 발병 직후 6개월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한 끝에 성공한 재활. 이후 20년 넘게 모세혈관 관리를 꾸준히 한 덕분에 그녀는 지금처럼 부지런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네요. 엄마! 응? 민들레도 많고 하니까 그만해. 이거 그만 따. 가자. 알았어. 이제 집에 가. 조금 있으면 이게 못 먹으니까. 아, 못 먹어도 아, 그만해. 어? 알았어. 어디 또 가려고. 가. 알았어. 가. 아, 그만 안돼. 그만해. 그만해. 가자. 오늘은 그만. 아니, 엄마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. 엄마가 조금 뜯었다고. 그리고 집에 와 보면 냉장고에 나물 때문에 뭐 넣을 자리가 없다고요? 지금 엄마 안 가신다고 지금 고집피시잖아요. 지금 그냥 모시고 가야 돼요, 안 그러면. 제가 없으면 벌써 이거 해 넘을 때까지 여기서 이거 하고 계셔. 지금 이 봉다리 꽉 채워갖고 가야지 직성이 풀려요. 힘들죠? 아니, 안 힘들어? 재밌어. 재밌대.